아, 헬릭스가 이거 완전 조형 잡히고 진짜 예술 완전 사람 같네, 사람. 엥? 엥? 예, 안녕하십니까. 이기영 팀장입니다.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었죠? 조형을 잡고 있었네요. 네, 저 자체가 조형이 될 뻔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잠깐 재밌게 한번 시작을 해봤죠? 저 방금 진짜 뭔가 조용히 된 것 같았어요. 제가 재밌어요. 우리가 네. 뭐 짠 네. 게 아니고 갑자기 오자마자 우리 해피트리가 이러고 있길래 제가 웃겨서 한번 찍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된 것 같고 네. 여기 뒤에 있는 셀릭스 바로 조형 셀릭스입니다. 일반 셀릭스가 아니고 조형을 잡아서 만든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특이하죠? 굉장히 특이하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볼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것들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 네. 뭐 이런 셀릭스 이런 보도나무과기 때문에 세력이 좋기 때문에 물론 이런 조형을 만들 수 있는 거지만 쉬운 일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제가 독일 IPM 이런 데 갔을 때 이거 보고 얘네들은 여기까지 열정이 있구나, 대단하구나, 여기까지 조경이 발전했구나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경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건데 일반적인 우리가 셀릭스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형태였죠. 굉장히 스탠다드하네요. 네, 스탠다드형을 만들어서 네. 밑에는 왼목대로 만들고 위에는 풍성하게 만드는 이 스탠다드형이 일반적인 셀릭스의 모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막대사탕 모형이죠. 네, 하지만 이것도 저희가 전지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밑에 있는 순도 훑어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중요한 건 처음에 정원을 조성하시는 분들이 네. 묘목이나 어린 것들을 사다가 내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어렵죠? 네, 아무래도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아무래도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네. 집에 있을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네. 근데 언제 이런 나무를 다 전지를 하고 관리를 해줍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죠? 네. 뭐든지 똑같습니다. 이런 셀릭스든 침엽수든 어떤 나무든지 간에 정원을, 우리 집에다 정원에다 심으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어 놓은, 어느 정도 모양이 좀 있는 그런 나무를 좀 찾아가 식재를 하셔야지 정원을 꾸미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셀릭스 모양이 여러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거는 2층으로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플라밍고 셀릭스가 막대사탕 모양으로 되게 유명한데 막대사탕이 두 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여기서 대가 이렇게 두 개로 또 갈라집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젓가락질을 이제 연습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이제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가져가시게 되면은 이 두 갈래로 만들어서 약 3단 예. 네, 세 가지의 이제 동그란 수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가져가시는 고객분께서 더 수형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완전히 대박입니다, 이거는. 야, 이거는 밑에서 나오는 순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서 지금 합쳐졌죠? 예, 합쳐졌네. 예, 이게 같이 묶어놓고 키우다 보면 나무는 합쳐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도 예. 살이 아무는 것처럼 나무들도 이렇게 상처를 내놓고 하면 살이 아물면서 붙죠? 저희도 같이 항상 붙어 있으면 붙을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분과의 약속을 알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특이한 나무들이 많이 있고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정말 분도 정말 잘 떴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떴기 때문에 분도 정말 잘 떴고 이런 모습, 와, 제가 저번에 이거 들고 총검술 한번 했었는데 제가 총검술 또 잘하거든요.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독립수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나무들이 들어온 거죠. 아무래도 우리 집 네. 정원에서 좀 특이한 거 네. 아무래도 사람들은 특이한 걸 좋아하죠. 맞습니다. 새롭고 특이하고 못 보던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조형 셀릭스는 무조건 한번 심어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것들을 메인에 딱 심어놓으면은 그 카페에 심어놓는다면 이 나무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저는 랜드마크.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지금은 좀 아직은 어린 모습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별론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이게 앞으로의 10년 뒤의 모습을 기대를 해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10년 뒤 이 조형을 그대로 이어나가서 네. 좀 더 큰 모습에서 확실하게 조형이 잡혀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랜드마크가 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직은 이파리도 안 났고 이게 일반적인 그냥 조형 셀릭스지만은 이파리 나오면서 새순이 나오면 또 굉장히 이뻐지겠죠. 굉장히 이쁠 거고 제가 그때 또 예. 한번 영상 한번 찍어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모양이 전부 다 다른데 네. 이거 그러면 가격이 다 다른 건가요? 아닙니다. 가격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오시는 분이 먼저 마음에 드는 걸 가져가시면 끝. 네, 간단합니다. 이미 저희가 한 30% 정도 판매가 됐는데 네. 아직 저희가 봄 시작 개장을 잘 안 했는데도 네. 이게 30% 정도 판매가 됐는데 오시는 분들은 일단
일단 굵은 거. 예, 일단 굵은 거. 일단 굵은 걸로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네네. 예,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분들도 빨리 오셔가지고 일단 굵은 걸로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거 먼저 찾아가시고요. 예, 이제 뭐 정원에 가장 마음에 드시는 셀릭스 심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이비가든센터 남현정 설이었습니다. 해피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